연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여 올려가려면 그 구출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했을 때 그 연줄은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날 수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끊어버리면 가다가 곤두박질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 끊이듯이 부처님과의 인과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는 거란 뭐를?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중생에게 설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지야. 핵심이야. 나머지는 다 방편이었는데 이게 핵심이야.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부분만 그냥 읽기만 해도 그 공덕은 무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창각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남녀 호렌개교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 이 부분을 일본 말로 얘기를 하면 나무 호렌개교. 이것만 반복해가지고도 성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위 교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법화경은 대단히 위대한 경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기회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일상적 우리 인간의 관념일 뿐이에요. 빠르고 늦는 건 우리 관념일 뿐이라고요. 마음을 몰아서면 한순간에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음을 긍정하면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인연을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는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잖아요.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이익되게 하기보다는 나를 크나 크게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키워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때로는 커가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 되더라. 출가를해서 사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저 위에 스님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한 30년씩 20년씩 살았던 그 위에 스님들이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높은 스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그게 그렇게 존경스럽고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요 저 위에 그분이 옛날에 그렇게 고마웠던 분이 나보고 그냥 월도야 그러면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 월도시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든 겁니까 내가 병든 겁니까? 병이 들어도 한참 들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현실 속에서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붙여지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그 뒤에 붙여지는 부분에 얼굴이 흐렸다, 개다, 별짓을 다 하고 앉았던 걸 보면 그게 바로 악연이고 아상이다. 그래서 절집에 들어올 때는 계급장 뛰고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에 처음 들어오면은 한 살이야, 한 살. 70이 돼서도 처음 왔으면 이제 계급장 한 살이야. 그래서 이 그 절에서는 숫자를 세는 게 달라요. 세속의 나이를 우리는 세납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면 법납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달라요.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 나보다 늦게 들어오면 내 후배예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냥 서열이 밑이야. 출가한 부분이 나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 신도들을 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 일찍 오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상을 얼만큼 내려놓고 부처님 공부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악연을 세우는 자에게는 이경을 설해주지 마라. 잘난 척하는 놈한테는 이런 경전을 설해줘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되는 사람에게 경을 설해야 되는 거지. 범부의 얕은 식견으로는 오욕에 탐착하여 들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설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경을 허러 비방하면 일체의 세간이 부처님 중전을 끊는 것이 되느니라.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지금 법화경을 설한다는 얘기는 너가 부처될 수 있는 방법을 설한 거잖아요. 어? 네가 부처될 수 있는 방법을 설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처되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긍정하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있지만, 그죠? 긍정을 하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있지만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 부처님 말씀 맞아. 그래서 내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지. 일불승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 부처가 돼. 그게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딸려 있는 건데, 단지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넌 아실 건 되세요. 난 날 셋이요. 난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불교하고 98,000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연의 끈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줄이 줄이 없으면 끝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끊어진 연줄은 얼마 못 가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너무 비유가 잘못됐나? 자, 연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이 올려가려면 그 줄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땡겼다 밀었다를 반복했을 때 그 연줄은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날 수 있지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끊어버리면 가다가 곤두박질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 끊이듯이 부처님과의 인과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는 거란, 뭐를?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중생에게 설하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지야. 핵심이야. 나머지는 다 방편이었는데 요게 핵심이야. 근데 그 핵심을 보고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면 그 인연의 끈을 연줄의 줄을 끊듯이 부처님과의 인연의 줄을 끊는 경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느니라. 혹은 상을 찡그리고 의욕을 품는다면 너는 들을지어다. 이제 부처님이 일불승의 가르침이 핵심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렇게 설하는데 말도 안 돼. 너나 잘하세요. 그게 무슨 쓴다고 공덕이 되고 읽는다고 공덕이 되고 경전을 끌어안고 다닌다고 복이 되고 그걸 한다고 부처가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한 죄가 지금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이 사람의 죄의 과보를 설하리라. 이제 내가 이 법화경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아니라고 그냥 종자를 끊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오중법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중법사는 법화경을 수지하거나 법화경을 그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내서 읽거나 법화경을 수의 그 사경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법화경을 해설하거나 이 부분을 다 그 법화의 오중법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 오중법사 중에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읽고 쓰고 해설하고 뭐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법화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공덕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보면 이 법화경을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경명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부분만 그냥 읽기만 해도 그 공덕은 무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창각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남녀 호련계교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무 묘법 연화경. 이 부분을 일본 말로 얘기를 하면 나무 호련계교. 이것만 반복해가지고도 성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위 교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법화경은 대단히 위대한 경조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뭐 어떤 그 소위 연불을 하거나 독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법화경을 안고만 있어도 그냥 소지만 하고 있어도 공덕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차는 대단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법화경을 수지만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법화경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그렇죠. 기회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일상적 우리 인간의 관념일 뿐이에요. 빠르고 늦는 건 우리 관념일 뿐이라고요. 마음을 몰아서면 한순간에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음을 긍정하면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는 무궁무진해진다는 거잖아요.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